다들 모여봐. 오늘 자시경에 이곳으로 김대감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예. 우리가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간 바로 급습하는 거야. 알겠어? 근대님, 이건 너무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게 말이야. 사실 이곳이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입니다. 뭐? 놈아! 어디 산적이란 놈이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귀신도 와보라고 해라! 역시 뭉치! 야, 안 믿으셔. 야, 잘했어, 잘했어. 형님! 에? 내가 오다 이런 걸 썼어. 야, 이거 이런 걸 막 주시면 안 돼, 함부로. 너네가 귀신 들으면 어떡하려 그래? 형님도 갑자기요? 뭐 이거 귀신자!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뭐야? 전복 죽일 거야. 아, 소고기죠. 뭔 소리야 이 말자. 까비 아까비. 형님, 아이고 이 산속은 너무 위험합니다요. 아, 분위기가 너무 오싹합니다요. 너는 왜 혼자 아동극을 하고 있지? 손을 좀 내리고 얘기해 봐. 좀 왜 이렇게 어색하게 있지? 그저 여기 뭐라고? 왜 오색한 거야 여기가? 형님, 이곳이 너무 오싹합니다요. 아, 왜 오싹하냐고 묻잖아 내가. 아이고, 소문에 의하면 말입니다요. 아,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청나라군이 우리 군을 완전히 몸살시켰다고 합니다요. 몸? 이게 왜 이러지 오늘? 다시 해마 다시. 형님,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만 거기부터 다시 하래. 몸살부터 몰살로 다시 하라고 인마. 몰살 거기부터. 형님, 이거 저한테도 대사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요. 여보. 신경을 쓰려면은 저기 그 수염을 좀 먼저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신경을 썼으면 됐지. 나가 모자까지 싹 쓰고 왔잖아요, 봐. 당신 그걸 지금 모자라고 쓰고 다니는 거야? 당신 지금 햄버거 같아. 어머, 기분 나빠. 내가 신경 쓰고 왔는데. 빵은 안 먹고 저기 패티만 먹는 거야? 어머, 나 진짜 너무 물게 흔들어. 쉑쉑버거야? 당신 내가 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 당신 저기 저 얼굴 보면 내가 어떤, 아! 어? 뭐 말도 안 하는데 때려?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눈가리를 딱 보니까 놀리려고 여러 거 있구만. 맞아, 맞아. 아, 이제. 홍대 우리 아빠 건대 회사 몰래 행사 뛰다 걸려 때려대.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지? 너 그러다 맞아. 아빠가 뭔데 대하지 말라고 인마. 내가 너 때문에 인마 그냥 하도 얘기해가지고 목이 타요. 목이 타. 아, 형님 그럴 때 요거 한 잔 드셔. 뭐 인마? 스타벅스 그란데라. 하지 말라고 인마. 대하지 말라고 다 비싼 걸로. 마셔 야, 이런 걸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빨대 하지 마요 넌! 아빠 잘한 거야! 이것들이 오늘 때로 장난치고 말장난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어? 아빠! 나 저작거리에서 공연하잖아. 내 취미활동이란 말이야. 나랑 같이 공연하는 친구들도 있어. 미치겠네. 미치겠어. 어? 반갑네. 얘 누구야 얘네가? 얘 다 아는데 아빠만 몰라. 누군데? 이제 얘 다 알아. 얘가 누구냐면 하나 둘 셋 다 보내야지. 하나 둘 셋 만식이. 노래를 잘하는 만식이. 아, 뭔 노래를 잘했나 얘가.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 만식이. 노래를 잘하는 만식이. 가만 있어봐. 그 옆에 놈은 저 민식이, 윤식이, 뭐 오태식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유아인이. 어? 연기를 잘하는 유아인이. 어?
웬일로 얘는 좀 말장난 안 하고 저 시기로 안 끝나냐 이름이? 유아인의 본명은 어몽식이. 아, 어몽식이. 아, 어이가 없네. 오.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어,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뭔데? 말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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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뭐야 그게? 갖고 와봐 이거. 어? 야, 안 돼. 너 뭐 갖고 다니는 거야? 아빠 안 돼. 자식아, 내가 오늘 혼꾸녕을 내야지. 아니, 나 사춘기란 말이야. 어? 아, 엄마.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마치 마셔. 아빠, 이거 빨리 버려야 돼. 뭔데 이게? 내가 얘 갖다 버리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갖다 버리면 여기 들어가 있고 계속 그래. 그 붕대 절대 풀면 안 돼. 그럼 깜짝 놀라게 돼. 아, 내 손이 왜 자꾸 가는 거야? 안 돼! 어? 그 붕대를 풀면 안 돼! 아니, 뭔데? 이 뭐야 이게? 라식이. 라식이. 수술한 라식이. 이 자식이 또 장난. 시기 잡. 내가 시기하지 말라고 몇 번 내게 봐. 이 자식이 말이야. 다들 저기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어? 뭐여 봐. 좀 이따가 여기 김대감이 여기 지나가면 말이야. 어? 우리가 급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 내가 저 복면하시 갖고 오라 그랬지. 예, 맞습니다. 어, 자, 그래. 자, 그래. 나 갖고 왔어. 뭐? 아니 인마 다 복면을 갖고 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갖고 와? 아니 왜 나만 빼고 자꾸 준비를 해? 이게 얼굴이 다 보이는 데 이게 숨은 거 맞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빠. 아 이게 뭐야? 저 아저씨 프링글스에서 봤어. 그러면은. 이 애비도 이 복면을 안 쓸게. 어? 같이 분장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빠 어? 분장을 한다고? 그래. 이건 쓰지 마. 아이, 공평하네. 죽어. 오오. 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자식아, 분장을 자식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우리 정체가 어? 들통이 나면 큰일 난단 말이야. 부럽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가운데가 뚫렸는데 왜 나 가운데까지 해? 똑같이 하자면서. 오, 잘 되고 있어. 아빠도 한다. 그래, 내가 이거 빨리 해. 우리 할 때 막 아빠 분장 찍으려고 하는데 이놈들 그러고 막 양반들 들이닥치면 안 돼. 알았어 임마. 자 이놈들! 아이고 이놈들! 아이고 살려주도록 하지. 아니 당신은 살 수 있는데 왜 먼저 죽지?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군형 봐요.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안 되겠어. 에? 내가 지금 오늘 화가 잔뜩 났어. 에이.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아이 아들아 괜찮겠느냐? 걱정 마.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말이야 지금부터 내 아들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지. 사실 내 아들은 투명 인간이 되는 약을 가지고 있어. 오, 그게 말이 된단 말이오. 안 보여. 안 보여. 재성아. 아, 재성아 어디 있느냐? 재성아. 야, 성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여기 있다. 죽은 것 같아. 아니,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사실 내 아들은 나 좀 죽여줘. 사실 내 아들은 또 장기가 있어. 검술의 달인이야. 어? 믿을만하구만. 칼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지. 자 재성아 이제 때가 됐다. 드디어 알려주시오. 정면 승부다 이놈. 받아라. 이겼다. 하지만 적은 앞으로 넘어지지. 용재야. 아 뭐야? 아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김대감과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내 칼 진짜로 받아라. 네, 네 아들이 저거 죽여주마. 아 손가락 발
아,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죽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아들아, 살아나야 돼. 아빠. 아들아. 난 이미 틀렸어. 아, 아빠, 아까 김대감이 내 몸 위로 쓰러질 때 김대감 정수리에 있는 개꾸렁내를 맡아버렸어. 아빠, 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놨으니까 나 죽으면 읽어봐. 아니야, 재석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재석아, 일어나. 일어나. 아유, 아들이 죽었어. 아빠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난 아마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싸왔어. 다 같이 나눠 먹어줘. 다위 뒤를 확인해봐. 쇼진. 아야, 도시락을 싸. 우리 굶지 마. 여기 있어. 에이, 뭐야 이게. 여기, 밥. 어? 밥. 밥. 이게 뭐야 이게? 밥밥밥밥밥밥. 야, 이거 아이고 나가자. 야, 뭉치. 너 뭐 배고파 왜 이래 이거? 아니요. 야, 너 오늘 저기 김대감 뭐 혼쭐내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갔지, 갔다 왔어. 에이, 근데 대문부터 아주 쫄병들이 수두룩한 것이여. 야, 그래서 뭐 쫄병들 혼내주고 온 거야? 아니, 쫄병 선생을 사 먹고 왔지. 이 자식아! 생각날 때 먹어야 돼. 왜 과자를 그런... 왜 사 먹고 와 임마. 가서 혼내주고 올 거면 혼내주고 와야지. 근데 김대감은 없고 그 사또만 있는 것이여. 아, 너 사또만 먹었으면 죽어.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야, 잘 들어. 저기 네. 내가 들은가 말이야. 그 저작권에서 요즘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고. 뭐야? 어? 혹시 뭐 누구 들은 거 없어? 어? 형님, 저 진짜로 원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요. 어? 진짜로 화나서 미치겠습니다요. 뭐 뭔 소리를 들었길래? 하, 진짜로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요.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인마 뭔 소리를 들었냐고 내가 묻잖아. 진짜로 화나가지고 말입니다요. 어. 진짜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요. 너 뭐 혹시 까먹은 거야? 왜 이렇게 원통함이 많지 그래? 너 저기 뭐 저기 저 염달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어. 형님! 어. 아, 형님! 윤기가 아니었다니. 진짜로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나 왜 원통함을 참을 수 없는지 얘기를 해봐. 그거 들으셨습니까요? 뭔데 뭔데? 그 일본이 어. 일본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요. 일본이 그런 말, 일본이 자기네 땅이지 자식아 인마. 일본이 누구 땅이야 인마. 이 바보 아니야 이 자식. 이걸 왜 이렇게 매주 실수를 하지 이거. 형님, 매주란 말입니다요. 콩을 쪄가지고 이거 된장으로 만든 음식입니다요. 뭐야 그게. 이번에는 제 대사에 농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농을 왜 넣어 농을. 진짜 힘 어디였지. 그러니까 댕기 제대로 닦고 왔잖아요, 아빠. 댕기를 따려면 저 뒤로 따야지. 왜 이 턱으로 땄어 댕기를.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예쁘면 되지. 어때요 여보, 센스 있죠. 당신 지금 여기 보면 꼭 피자 같아. 여기 뭐 페퍼로니야 뭐야 이거는. 여보, 나 예쁘게 꾸미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뭐 테두리는 안 먹는 거야? 팡테두리는? 여보. 당신 저기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어? 아유, 정말 내가. 아니, 아니 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여보, 진짜 너무. 하지 마. 알았어, 저 아, 미안해, 내 저 말 실수한 것 같아, 알았어. 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거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래.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손을 그쪽을 잡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둘이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아, 형님. 야, 왜 이래 정말. 어? 울타오르네.
바꿔! 내 이름은 재성이 이지 이지.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버지. 여기는 돼지 돼지. 한 마리 더 있지 있지. 너 조용히 안 해? 어? 내 맘이 이지 이지. 야 이제 안 되겠어. 너 뭐 내 말장난하지 말라고. 야 몽댕이 더 큰 거 갖고 와봐. 나 오늘 사단을 내야 되겠어. 아 여기 있어. 뭐야 이거? 소세지.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아 재밌다. 왜 소세지를 그래? 튼튼한 거 있잖아. 이만한 거 저 굵은 저거 갖고 나니까 지금 왜 이러지 말. 뭐지 뭐. 하지 마. 무서워. 아 장난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 진짜. 오늘 저기 사또가 저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너 저 어디 또 내려가가지고 또 광돼지 사고 온 거 아니야 또 이거? 에이 내 취미 활동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니 도대체 광돼지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딴따라 될 거라고. 딴따라 얼굴에 분칠하는 놈들 될 거야. 내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 네 팬이 누가 있어 임마. 뭔데 얘가. 만식이 힙합을 잘하는 만식이. 얘가 힙 아세이 만 유세이 시기 만 반! 시기! 와 미치겠네 오늘 정말. 뭐 저 힙합밖에 못해 얘는? 아니야 뮤지컬도 잘한다고. 뮤지컬을 잘하는 만식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야? 만식이. 아빠의 배를 때리는 만식이. 배를 때린다고? 아! 어? 야 배 때린다며 머리를 때려. 아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저 맞을 건데.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이걸 보시오. 어? 지금이 어? 뭐야? 순대. 하지마 이마 이 자식아. 오늘 이것들이 왜 다 같이 정신이 나간다. 왜 이래. 뮤지컬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내가. 정말이야. 뭐야 이건. 나는야 여기 막내 산적. 사람들은 나 어색해하지. 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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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스타가 스타가 되고 싶어요. 끝! 오케이. 아 이것들 왜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어? 오늘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오늘 저작거리 가서 뭘 본 줄 알아? 어? 가져와 봐. 아니 이게 뭐야? 저작거리에 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어? 아니 이거 방 아니오? 아니 이런 게 사또가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걸 붙여놨다고? 안돼! 너무 더 너랑 나랑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봐. 아이 무서워. 하지만 나에게 다 방법이 있어. 우리가 성형을 하면 돼. 어? 얼굴을 변형시키면 되는 거야. 자 재성아 너부터 한다. 너 인마 이걸 잡히면 죽는 모습. 너 죽을 거야. 아니 살고 싶어요. 이리 와. 아빠보다 오래 살 거야. 네. 네가 하고 아! 다음에 나도 하면 되는 거야. 와. 자 빨리 하시오. 자, 눈썹을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그래. 그리고 흉터를 세 개를 이렇게 만들고 코 옆에 점을 이렇게 만들고. 이거 자, 완전 다른 사람들. 봐봐 봐봐. 내 비교를 해봐 인마. 전혀 다른 사람이야. 와, 신났다. 자 아빠도 하자. 네, 나도 하지. 아빠도 소리야. 나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아 다른 사람이 됐어. 어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어. 네 됐어. 이제 우리는 완벽해. 나를 왜 얼굴에 나와. 아빠 종이에다가 해. 야 이 자식아 너랑 나랑 똑같이 하면 걸릴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그게. 내 말이 안 돼. 뭔 소리야. 이놈들 여기 있었구나. 재정아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 우린 지금 성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또는 전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 하지 마. 마음대로 설쳐도 돼. 에이, 아니다. 아니, 나 저작. 요렇게 생긴 놈이 여기 있구만. 어이, 이럴 수. 요놈 드디어 찾았다. 아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게. 이거 니네 아빠랑 다 얘기가 된 거야. 어? 이럴 수가. 자꾸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이 그림도 니네 아빠가 그린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놈. 아니야. 아까 똥 싸러 간다더니 이거 그리러 갔구나. 아니야 저 자식 말을 믿지 마. 뭘 저 자식이야 이 자식아. 어쨌든 이놈을 찾아냈다. 아니야. 이걸 보니 여기서 이놈만 산적이야. 아니야 야 상식적으로 나랑 같이 있으면 다 산적 아니겠냐. 상전하 여명이다.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라. 아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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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아들. 어 막난이 왔구만. 올려라 천천히. 어이.
자, 당장 이놈의 목을 베라. 예이! 그려주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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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 아들. 어!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놈의 목을 당장 빼라! 예! 잠깐! 어. 자, 또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 그건 내가 특별히 허락하도록 하지. 네. 얘기를 나누거라.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재성아. 오늘 재밌네.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요. 다시 죽여라.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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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에이, 빅맥이요. 이 자식이 장난치고 앉아있어. 인맥보다만 빅맥이 왜 더 중요해 이 자식. 장난 장난. 아, 이런 게 장난칠 때가 아니야. 어? 우리가 저기 다른 나라랑 좀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교류하는 나라가 있다니까. 어디? 까르뽀나. 이 자식이 진짜 안 집어넣어.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임마. 어? 돈이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서양 문물 중에. 어? 형님. 제가 기아디 기한 걸 갖고 왔습니다요. 너는 왜 이렇게 뭐지? 너는 왜 이렇게 혼자 튀는 연기를 하지? 뭘 갖고 왔다고? 기아디 기한 걸 갖고 왔습니다요. 기아디 기한 거. 기아디 기한 거. 그래, 가져와봐. 그래, 그래 봐. 아. 예, 기아디 기한 걸 갖고 왔습니다요. 형님, 기아디 기한 걸 갖고 왔는데 말입니다요. 뭐? 형님. 저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줘보시오. 네. 어. 갔다 와. 그래 갔다 와.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같은 문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형님. 아, 형님. 제가 기아디 기한을 아깝습니다요. 그래 그래. 한 번 더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번 주는 그런 거 같습니다요. 그나저나 우리 아내는 어디 간 게야? 응?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몰골이 지금 라면 같아. 어? 여기 이게 볼때기 빨간 이거 뭐 부대 라면이야? 어머 세상에. 아니 예쁘게 꾸며도 난리야. 왜 이렇게 열을 내? 열라면이야? 아유 군보네. 아래 주먼들로. 아, 어휴. 야 이거 눈물이 나네. 어? 사나이를 울리네. 신라면이야? 아유 진짜. 내가 당신이랑 내가 어? 사는 걸 내가 후회하는 사람이야. 어? 아유 정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이 회사랑 뭘 결혼을 해가지고. 아유. 아유. 내가 앞으로 잘하게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보. 귀엽네 왜 그래. 뭐 오줌 마려 왜 이래 갑자기. 여보. 알았어 알았어 저기 앞으로 장난 안 칠 거지? 응. 에이 이리 와 이쁜이. 아유. 사랑하는데 왜 글로 안기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왔나 왔나? 즐길 준비 됐나 됐나? 내가 대답하라 했나 했나? 아빠는 예전에 대전 나이트에서 일했나 했나? 야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준비했네.
어? 오늘 새 있나 새 있나? 야 이거 말대꺼 안 되겠다. 야 이는 묶어놔야겠어. 야 묶을 거 좀 갖고 와봐. 아 말장난해서 안 되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야 이거는? 줄줄이 비엔나. 하지마 이봐. 자식 하지 말라고 그래. 몇 번 얘기해 이 자식.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부드러워. 네가 와서 이런 말장난을 시작하니까 이런 걸 다 들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럼 어떡해. 지들이 신다는데. 아유, 너 뭐 어디 갔다 왔어 너? 나 저작거리에서 공연하고 왔어. 아유, 네가 뭔 공연을 해? 아니 내 동료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왔어. 뭐야 얘는? 만식이. 연기를 잘하는 만식이. 어떻게 얘가 나보다 더 유명하냐? 뭔 연기를 잘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래서 이게 갈비야 통닭이야?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 저 앞으로 저 연기하지 마. 알았어? 연기도 더럽게 못하는 놈이. 연기를 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마 연기도 못하는 놈이 이거. 어? 어? 뭐야? 내 누군지 아니? 어? 나 중국에서 왔다. 어? 중국에서? 내 누군지 아니까! 어? 범죄도시 장첸! 상하이 치킨버거? 하지마 이봐 이 자식아! 아, 연기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쏠 수 있어. 어, 성마당 구청 내려놔. 쏠 수도 있어. 가만 있어봐.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배 나온 여자. 뭘 배 나온 여자야? 이리 와봐. 어? 에이? 내가 오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뭘? 어? 오늘. 사또가 여길 칠 거야. 아유 어떡해. 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 What?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을 주막으로 위장한다. 이곳을 내가 주인을 하고 둘은 손님을 해. 아, 그래. 그렇지. 아빠, 난 뭐해? 너는 가장 쉬운 역할이야. 하. 올라오는 길에 입구에 천하장승을 봤나? 정승? 어. 그거 봤어. 너는 우리 입구에 정승을 하면 돼. 아니. 왜 나 정승을 해? 제일 쉽잖아 이 자식아.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네가 사고 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고마워. 이놈들. 아유 좀 맛있네. 어 여기 산적 패거리들이 있다는데 그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아유 저희는 모릅니다요. 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요. 미심쩍은. 아니 오신 이건 뭐요? 아 이것은 저 입구를 지키는 정승입니다요. 오호. 서양 문물에서 가지고 와서 이게 말하는 정승입니다요. 오 말하는 정승. 어서 오세요. 오 신기하. 그나저나 이 중요한 거니까 이 길바닥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돼. 가지고 와봐. 아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그만 걸어놓으십시오. 어 예. 그래. 이거는 서양에서 들고 들어온 거라. 예. 자. 어? 정승이 들고 있는 게. 너도 보증 걸어놓아라. 예, 예. 아유 걸어놓으십시오. 예. 예, 정승을 저런 데다 쓰는 거죠. 어, 천천하네. 아이고, 또 짐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요. 아이고 이놈들, 짐 여기다 걸어놓으면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요. 내가 얼마 전에 시작한 이거 좀 같이 아유, 큰 게 왔네. 이거를 어디다가 저는 괜찮아. 저거 자, 아이고 참. 자, 이제 막걸리는 한 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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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드려. 제가 한 잔. 아니지. 에? 오늘 이 가게를 열었다니까 내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먼저 한 잔 주겠소. 자, 받으시오. 드리시오. 아이고, 이거. 아이고 한 잔 드릴까요? 가는 게 있어. 아 예, 좋습니다. 받으시오. 나도 한 잔 줘야지. 예, 예, 아, 자, 시원하게 드십시오. 아우, 입맛에 안 맞구나. 자, 아유, 자, 또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좋습니다요. 아유, 얼마요? 예, 내려오죠. 다섯 냥입니다. 아, 다섯 냥? 예. 내가 돈을 안 가져왔구만. 어이, 아예 아니면 나란 일 하시네. 그냥 가십시오. 아이, 그럴 수가 없지. 아예 아닙니다. 아, 사실 이 산이 다 내 땅이요. 이 산이 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 대신 땅으로 좀 갚아보도록 하겠어. 가져오거라. 땅을 주신다고요? 자, 여기다가 요거를 걸어놓고 자, 지금부터 요거를 잡고 표시를 해보시오. 내가 표시하는 만큼 땅을 드리리다. 아이, 그 참
아유 그러면 저는 그냥 땅을 움직이는 것이요. 땅을 저는 요만큼만 받겠습니다. 에헤이 사람 성의가 있지. 좀 더 가지시오. 아니야. 아이, 그러면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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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요 정도 어떻습니까요? 요 정도. 그리하시오. 그러면 잠깐 일단 예. 갔다가 나중에 또 들림새. 예. 놓지 마. 놓지 마. 놓지 마. 너 운 좋은 줄 알아. 좋은 관객 만나가지고 네 목숨을 살린 게야. 그런 거해. 그 하지 마. 하지 마. 지도 마.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아니 그만. 하지 마. 요즘에 말이야, 어? 왜 자꾸 우리 고관이 털리는 거야 이거? 어? 내가 아주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아주. 오 미쳐 미쳐 아주 그냥. 어? 왜 그래? 우리 배관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이야. 오 배신자. 그래서 내가 그 배신자로 추정되는 놈 집에 갔어. 싹 다 죽여 싹 다 털어버리고 아마 그 집은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야 그래? 야 그저 거기가 그 누구 집이야? 야, 오징어 집. 안 집어라 이 자식이 이게. 다 먹었지. 이 자식 장난치고 앉았는데 과자 같은 걸로 이게. 아이고 한 배신자가 있다고만 생각이 되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정보 있지. 그놈이 깡은 대단하다고 하고. 너 뭐 또 새우깡 끌려고? 아니야. 집 장난한대요. 새우깡이 뭐야? 감자깡? 에이 고구마깡이지. 와. 야 알았어. 배신자가 있으면 지금 장난칠 때 이렇게 에? 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진짜. 그나저나 내 아내는 어디 갔어 이거? 아내! 아, 여보! 아내가 배신자 아니야 이거? 어? 어이. 여보! 어이. 여보! 아니 지금 저 어, 때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돌아다녀? 여보! 난 그래도 여보한테 항상 꾸미는 부인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염색도 빨강 화장까지 핫하게 하고 왔잖아요. 여보! 염색을 할 거면 머리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수염을 빨갛게 했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핫하면 됐지. 아, 핫한 게 아니라 당신 수염을 보고 있으면 떡볶이 같아. 아, 나한테 맨날 뭐라고 잘 안 돼. 왜 이렇게 옆으로가 엽떡이야? 빠밤! 빠밤! 뭐야 그게? 빠밤! 조수도! 하지 마 임마! 어, 잘했어! 아, 무슨 상어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타나요? 잠깐만! 당신 그 손에 뭐야 그거? 어? 뭐야?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당신 혹시 우리 밀고하고 혹시 이거 돈으로 받은 거 아니야? 당신이 배신자 아니야 이거? 어머!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그래서 내가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여보의 선물. 여보도 지금 처음 봤죠? 내가 대기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게스트로 존 스파이크를 초대했어? 아유 왜 그랬어? 뭘 샀길래? 여보 커플링을. 아, 나는 그 준비도 못했는데 머리 깎아서 그거 한 거야? 에이, 그래 진짜 이쁘나? 우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응? 자. 야. Thank you. 아니 왜 저기 반지를 그쪽에 끼우지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뭐 먹는 게 중요하지 끼는 게 중요해요. 웨퍼! 아, 부르님 웨퍼! 재성 재성 사람들이 나만 보면 함성 함성. 오!
이것은 가성 가성. 저 새끼야! 그 새끼야! 이것은 괴성 괴성. 야, 이것도 말장난 시작했네 이거. 어? 너 저 가만 안 있어? 어? 아, 지성 지성. 나는 반성 반성. 하지 마 임마, 성성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 말장난하지 말라고. 야, 너 내가 얘가 저 어? 교육시키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켰어? 뭘 시켜 임마 시키기를. 시발이야. 이거 빨리 장성 장. 하지 마 자식아, 자식아, 하지 말라 이거. 이걸 시켰지? 아, 세상에. 말장난하지 말라. 자, 뭐야 뭐, 뭐 샀어 이거? 뭐야? 다 먹어. 뭐야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이거? 내가 다 먹고 왔어. 하지 마요 좀. 하지 마요. 너 일로 안 와? 너 지금 이게 말장난. 너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생긴 거 아니야? 어? 그 어떻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데 너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나 저작거리에서 공연했지 내 친구랑. 너 어? 공연한 거 맞아? 그럼 내 친구랑 같이 했어. 누군데 그게? 응? 다 알잖아. 만식이 연기를 잘하는 만식이. 얘가 뭔 연기를 잘한다고? 아유 정말 되게. 네가 가라 하와이. 고마해라. 친구의 장동건 만식이. 야! 그 연기라고 하고 앉아있어 임마. 연기 무상인. 이게 연기지 뭐야 그럼. 아유, 연기 하지 마 알았어? 아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연기 같지도 않은 연기라고. 뭐이? 지금부터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내 하늘이 빨간색. 빨간색은 빨간색이야. 현정아. 현정아는 현정아야. 내 마음에는 시키겠다. 배신, 배반, 배신, 배반. 알았어. 맞아. 어? 알겠냐고. 넘버스리의 송강호. 엄마 강호동이지. 뭐야. 잘한다. 연기가 왜 글로 꺾여 그걸로. 이게 송강호동이지. 연기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내가 진짜. 어머 나 장사하네. 우리 집 떡볶이 먹고 가. 우리 집 떡볶이가. 혹시 저 말죽거리 장사의 김부선? 얼마나 맛있겠어. 지금부터 잘 들어. 어이? 김사또가 우리에게 배반자를 박아놨다고 했지. 에이 그럴 수가 있. 하지만 나도 김사또 측에 배신자를 한 명 박아놨어. 그래서 오늘 김사또가 이쪽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들었지.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이 여자로 분장을 해서 김사또가 혼란하는 때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 이 생각이야. 뭐? 자. 엄마 어떡해. 네가 여장을 한다. 그렇지. 내가 여장을 해.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 눈도 봐. 코도 봐. 이뻐. 다 네가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 아이, 그렇구만. 네가 여자를 분장해서. 알았어. 금방이면 돼. 자. 내가? 얼굴 하얗게 말해. 눈 감아. 됐네. 어? 됐네. 됐어.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사또는 욕쟁이 할머니 밑에서 컸지.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넘칠 거야. 어차피 네가 이렇게 분장한 김에 할머니 분장을 해서 저 자식을 꼬셔봐. 응? 어, 자꾸 어디서 주워듣는 거야? 이놈들! 어이 여긴 또 아이고 왜 할머니가 계시지? 아이고 이런 새끼들 그냥 할머니가 허리가 꼬랑꼬랑거리고 있는데 이거 짐 드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뒤새끼. 응? 뒤새끼 뒤새끼. 아니 찌감이 사또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근데 저분을 보니 날 키워주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는. 에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이렇게 느리지 않고 뒤새끼가. 어? 탁탁탁 쏟아가지고 그냥 국밥에 착착착 받아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아주. 어? 오른쪽에 있는 턱살을 그냥 탁 때리면 왼쪽으로 탁 쳐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탁탁탁탁탁 계속 그냥 번쩍해서 아까 뒤새끼. 할머니 산을 같이 내려가시죠.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영암을 업어준다고. 이거 고맙네. 이걸, 어? 고마워 자네. 들어가있어. 아이고 자, 할머니 저한테 업히십시오. 아이고 제가. 네 내가 한번 업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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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고 이건 정순이에서 그냥 개꾸덩내가 나네. 하. 아이고 수채꺼장 냄새가 나. 쥐가 여기 안에서 죽었나 봐. 그냥 시지 썩은 냄새가 아주 굴절냄새가 나네 그냥 아주. 와 이거 뭐 뒤에 주름 잡힌 거 봐라 뒤지게 이거. 여기다가 현대 M3 카드를 그냥 착착 긁어가지고 20분 이렇게 귓구멍에서 살쪄가지고 이 보니까 진짜 좋네. 이거 달팽이 가도 보이지도 않네 이거 그냥. 와 뒤지게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 할머니 봐도 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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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김도령한테 시집을 갔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냐? 전 샌님 같은 그런 김도령과는 단 하루도 못 살겠사옵니다.
가문과의 혼사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다니 당장 돌아가거라. 아버지. 너 이게 저 딸내미한테 그냥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여? 어? 얼마나 그냥 맞고 되게 심했겠어. 이놈 새끼 이거 잘해줘야지. 아버지면은 저 괜찮아 아가. 저기 혜미가 저기 뭐야 멋진 남자들 저기 수컷들 많이 소개시켜줄 테니까 하민 따라가자. 하민이가 하민 네가 소개시켜줄게. 정말요? 그래. 그게 누굽니까? 아 그게 잠깐만 짐 좀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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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예. 지금 광군들이 우리를 지기 위해 매복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포를 하나 준비했어. 잠깐, 너 혹시 뭐 G4, U4 이런 거 꺼내려는 거? 장난하는 거야? 그거 포가 아니야. 그럼 뭔 포를 준비한 거야? 폴라포. 이 자식이 이게 뭐야 임마. 그걸로 뭐 하자는 얘기야 임마 지금. 이 아이스크림 같이 어마어마한 포요. 난 이 포로 적군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그 폴라포로 무슨 누구 코를 막 납작하게 해. 웅어산만 안 집어라 이 자식이 이게. 아 좀 짜증나 죽겠네. 에? 너 지금 막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뭘 봐? 돼지 봐. 뭘 돼지 봐야 이 자식아 이거. 아 장난. 지금 막 저 적들이 매복해 있대잖아 지금. 지금 보이질 않아요 지금. 아 정말 형님. 에? 보입니다. 에? 뭐라고? 뭔 소리야 또? 보입니다. 뭐라고? 뭐가 보인다는 게야? 탱크 보입니다. 하지 말라고 이 자식이 왜 이래 정말. 뿡. 아, 형님 지금 완전 큰일 났습니다요. 지금 완전 적들이 사방에 있습니다요. 우리 완전 죽은 목숨입니다요. 근데 넌 화살을 이 정도로 맞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안 아파 보이는데? 아직까지 참을만 합니다요. 아니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여보 왔다! 여보! 아유, 당신 저 화살 맞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요? 또 치를 다 먹었어요? 아유, 화살 맞은 줄 알았잖아. 왜 그런 장난을 쳐? 아유, 여보, 장난이에요. 나 내려간 김에 아주 제대로 스타일을 힘 주고 왔어요, 여보. 야. 아니, 힘을 왜 턱에다 이렇게 많이 줬어?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이쁘면 됐지. 엄청 섹시하죠? 당신 지금 이거 닭뼈슬 갖고 이거 닭다리 지금 뭐 당신 지금 치킨 같아. 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귀여워 보이려고 내 볼트치도 노랗게 하고 왔는데. 어 노랑 통닭이야? 어머 내가 무슨 말이냐? 아니 왜 이러고 다녀? 그래 장난칠 시간에 좀 어? 조심 좀 해요. 걱정했잖아. 아니 여보 나는 여보 주려고 신발 하나 사러 갔었죠. 신발을 사러 갔어? 내가 이렇게 사봤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 사이즈를 몰라서. 그럼 대보지 뭐 사이즈 맞을지. 딱 맞네 딱 맞아 여보. 이거를 왜 여기다 대지 대 그거를?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얼굴에서 발꾸락 내나는 거 뭔 소리야 진짜. 아유 그나저나 저 아들 놈은 왜 안 보여 이거? 아 도련님 이놈 또 올라오다 뭐 또 화살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이제 걱정이네 걱정이 아주. 아 우리 도련님이 어이 아 발꾸 발꾸 왔고 관객들이 나를 보고 있고 우리 아빠 인기가 없고 주는 몽댕이를 내가 잡아 패야겠어. 없어 여기 없어 가고 아니 없어. 너 뭐 숨기는 거야 이거? 아니 어? 그 뭐야 말로 비비고 하지 말라 하잖아 이 자식. 오른손에 비비고 왼손에 비비고 하지 말라고 고. 아이고 내 팔. 아이 팔이 왜 팔도 비비 하지 말라 저 말 왜 이래 진짜. 파리 왜 인마? 바게트 하지 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 어? 왜? 너 뭐 하다가 여기 왔어 지금? 어? 짜장거리에서 공연하다 왔다니까. 네가 공연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가 뭔 공연을 해? 내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을 매주 하는데 왜 그걸 몰라? 이 친구 누구 인마? 만식이. CF 스타 만식이. 만식이가 뭔 CF를 찍어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혼댄싱 봐봐 만식이. 하지 말봐 이 자식. 혼댄싱 만식이. 일로 와봐. 잘 들어봐. 에? 왜 그래? 지금 저기 매복을 하고 있대. 이게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데뷔를 미리 해놔야 된다니까. 아이 당연하지. 이런데! 아이고야! 이런데! 산적 무리들 모두 죽여라! 안돼! 아이 잠깐만! 목숨만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소. 좋다. 그럼 두 번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거라. 그럼 내 너를 살려주지. 아빠 빨리 써. 줬어. 근데 저 붓이 없어. 그러면 죽겠다는 것이냐? 아니요.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 중에 인간 문화재가 있어. 인간 문화재? 머리로 붓글씨를 쓰는 놈이 있어. 헐. 머리로 붓글씨를? 네 놈이냐? 아야, 아니, 네 놈이냐? 아니야. 네 놈이냐? 아니요. 그렇다면 머리로 붓글씨 쓰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다시 돌아온 리얼 선택 산정입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자, 과연 보여줘. 인간 문화재가 되어 머리로 붓글씨를 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 다 예능 나가 있을 때 혼자 대기실에 앉아 아이디어 짜는 착한 개그맨 최성민이 한다. 1번. 아니다. 대기실에서 짬뽕 시켜 처먹으면서 이 나빠서 필요도 없는 소품을 시켜서 혼자 다 처먹는 짬뽕 밥에다 밥을 추가했지. 음해야 음해. 문세윤이 붓글씨를 쓴다. 2번. 아, 난 4번이야. 나쁜 놈. 아니다. 요즘 예능 대세. 그런 거 하지 마. 말만 하면 뻥뻥 터지라. 그냥 자연빵으로 해. 가만히 있어. 그냥 자연빵으로 해. 황재성이 한다. 3번. 공평했어. 공평했어. 잘했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야. 당신의 선택. 아니야. 자, 과연 붓글씨를 쓸 사람은 누구? 안 돼! 아, 이거 오랜만이야. 그래. 네가 인간 문화재인 걸 왜 속이고 있었느냐? 왜 속였느냐? 방금 알았으니까! 나도 내가 그 인간 문화재지 방금 알았지 뭐야! 아, 신났다! 아, 이걸... 어, 이 대가리를 쓰는 게... 자, 그럼 인간 문화재 붓 황재성님께서 나도 처음 보...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잠깐! 아, 왜? 왜? 붓글씨를 너 혼자 쓰면 위험할 것이야. 왜? 김용재! 김용재! 네가 도와주거라. 내가? 응. 도와주는 건 자신 있지. 빨리 해라, 흑돼지! 오, 똑똑하네. 흑돼지 자식이야. 저! 냄새나니까 빨리 하라고, 돼지들아! 이제부터 서약서를 쓰겠다. 자, 준비 시작! 우리의 마음이... 서약서를 쓰겠어! 서... 야, 이게 뭐야? 서...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서약서에 서약을 쓰려거든 대가리로 쓰세요. 다 썼어. 오. 자, 이제 됐어. 서약서를 가져와 보거라. 우리 인간 문화재식은 정석으로 만든 서약. 받아주시오. 이런 천하의 악필을 뭐야? 나 죽고 싶은 게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미친놈아. 아니 사또한테 물을 뭐 지금 사또고 나 말이고 지금 나 잃을 거 없는 놈이야. 나 오늘 잃을 거 없어. 살려둘 수가 없구나. 그냥 저를 죽여. 이 자식이야!
죽겠다. 아유. 다 죽어라. 야, 내 아들이 깔렸어. 아유, 내 아들이. 아유. 아유, 죄송아. 아유, 죄송아. 야, 야, 야. 예. 오늘 그 우리 보라게 선생님 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어? 근데 그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 선물을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아니야! 내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기가 막힐 것 같소. 어? 오늘은 내 족들 한번 가보는 거 어떠소? 어? 네 족이 뭔데? 아, 직 족이. 안 집어라 이봐! 초반부터 초콜릿을 꺼내고 앉아 있는데 이게 진짜. 장난 장난. 아 진짜. 아 선물을 뭘 할지 막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좀 시간을 주셔야지. 온 시간을 좀 마. 자유 시간. 안 집어라 이봐! 진짜 왜 이래 정말. 계속 속아. 왜 이렇게 초콜릿을 꺼내? 야. 응? 너 초콜릿 꺼내지 마. 이거 하고 있어 알았어? 쉿. 야, 쉿. 아, 이 자식! 아, 그나저나 저 내가 선물을 저 구해오라고 내가 막내한테 시켰잖아요. 형님. 어? 막내는 왜 안 와도 되지? 어? 형님! 어? 형님! 어? 형님! 제가 그 백산정님을 위해서 산삼을 준비했습니다요. 아유, 산삼을 구해온 것이야? 예. 아니, 근데 아니,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요. 아니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고 안 죽는다고? 예,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코너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어딜 갔다 와요? 아 여보 오늘 그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좀 색깔 한번 싹 바꿔서 신경 좀 써봤어요 여보. 아니 색깔을 바꿀 거면 머리 색깔을 좀 바꾸지 왜 거의 수염을 바꿨어?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섹시하면 됐지. 지금 그 수염 봐봐. 지금 당신 지금 무슨 갈비 같아. 어머 여보 내가 맨날 맨날 나한테 갈비네 뭐니 하면서 화를 엄청 열받게 만들어.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 갈비야? 야 진짜 너무 재미없어. 입만 열면 노잼이야. 뭐 자긴 잘생기기랬어 뭐 웃기기를 해. 맨날 하는 거라고 나와가지고 뭐래 뭐래 뭐야 뭐야 뭐 이런 거만 하지. 맞아 맞아. 그럼 이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지? 맨날 그러잖아. 아니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쪽을 줘? 쪽갈비야? 아니 당신이 장난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걸 내가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어떡해 나한테 눈물이 난다. 아 그렇다고 또 왜 울고 그래? 나쁜 사람. 아이고. 내가 저 미안해. 응? 여보 이리 와. 안아줄게. 응? 바보. 아니 왜 그쪽으로 안기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가 넓고 편한데. 다 모인 거지? 도련님, 도련님이 안 보이십니다. 이거 아들 녀석 어디 갔어 이거? 도련님 이거 사고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관객들도 날 보러 왔쥬 왔쥬. ASMR은 니쥬 니쥬. 이 자식 이게 왜 이렇게 쭈쭈거려. 듣기 싫게 너 쭈 하지 말았어? 쭈쭈 봐라 이거.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입 틀어 버려. 이걸로 마시. 뭔데 이건? 마 이쭈 이쭈 하지 말라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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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신은? 이걸로 먹어요. 뭐? 델리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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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처먹고 싶으면 가 나가 처먹어. 처먹어봐. 뭐 하는 거야 이게? 배고프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해도 되는 거야? 고기 산적. 너 민상이 형한테 허락 맡은 거야 뭐야? 뚱볶기는 다 해. 얘기가 된 거야. 야. 왜?
선생님 오신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빨리 여기다 정리해 봐. 청소하구나. 어? 그 바다 청소해. 청소. 어? 마이 좀. 그래 그래. 슬라 보자. 어? 아, 잠깐만. 이 음악을. 뭐? 어? 어? 오! 오! 어이! 아이! 그냥 뭉치 아저씨잖아. 선생님? 그분이? 아니 오시기로 한 선생님이 왜 백 선생님이 오셨어요? 나야. 예? 아 진짜 선생님이요? 아니 가짜. 가짜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야 돼. 어? 거기서 봐. 누구예요? 아니 저희 아내. 아내입니다. 아이고 죄송 안녕하세요. 그래요. 봤는데 어디서? 아 맞네. 그거 저 맞죠? 저 홍. 예. 네, 홍금보 씨 맞죠? 어? 아니에요. 이 형자예요? 이 형자? 아니에요. 강호동이? 아니에요. 아니 뭐 냉장고? 아니에요. 에어컨? 아니에요. 잭블랙이? 미안해요 홍윤아 씨. 미안해. 왜 맞을 짓을 하십니까 선생님? 이리 와. 최성민 씨. 연애에는 연관 검사가 있어야 돼. 최성민 너 지금 뭐 나와? 너만 나오잖아. 이게 연예인이 아니라니까. 그거 아마 이거 봐요. 황재성이야? 아닙니다. 아 이리 와요. 아유 반가워. 야 황재성이 나한테 그냥 후칭 받고 바로 스타 돼버렸어. 예능 대세됐더만. 아유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이태리 바트 끼면은 기사가 쭉쭉 올라와. 아유, 내가 그 인상 깊었던 그 기사를 내가 알려줄게요. 어이. 황재성의 호구들의 깜빵 생활. 폐지. 황재성의 뭐든지 프렌즈 폐지. 아이고. 너 이거 없애려 그러냐? 같이 했잖아. 왜 다 폐지를 시켜? 아니 같이 했어. 그게 내 탓이야? 우리는 피해자야. 왜 니네가 피해자야? 와이프가 죽죽 울고 있어 집에서 너 때문에. 아니 같이 했잖아. 너도 같이 했잖아 고창서. 같이 했잖아. 아니야. 자 황폐지 삼행시켜. 아니 근데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삼행시를 시켜. 갑자기 원래 시키는 거야 이게 원래. 아니 원래가 어딨어. 원래 미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개그 깡패야. 어? 황폐지 삼행시. 자 황. 황마담. 게임을 시작하지. 아 진짜 실망스럽네. 아니 야 이걸 듣고 벌써 실망이잖아. 아니 뒤에 뭔 내용이 나올지 들어보고 판단해. 패. 패를 섞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지가 나갈 거야. 자 지.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자라 진진자 집에서 자라 집에서 자. 나오지는 마. 아 그럼 어떻게? 아니 폐지시키라는 거야? 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살려?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웃어? 얘 못 웃겨서 웃기잖아요. 웃어? 아니 못 웃긴 게 웃겼잖아요. 얘는 폐지시킬 프로그램이 있어. 넌 이거 하나 하잖아. 웃고 있어? 방송천재 황재성 한마디 해. 맞는 말이야. 방송천재야. 살려있는 거 봐. 어? 방송천재야. 아 유재석 강호동 다 떨어졌다. 아니야! 이제 황재성이 최고다. 아 얘 또 마녀사냥한다. 아니야! 지난주에 기억 안 나? 나도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박나래 양세형이 시대는 갔다. 미친 걔는 거 내보다 한참 미치다. 걔네 거품이야. 걔네 내가 아니야! 아니야 했어.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 안 했어? 진짜 사랑하는 동생들이고 리스펙하는 동생들이야. 근데 녹음을 나 녹음 가져왔어. 녹음을 했다고? 녹음을 야 그럼 저기 없는데 녹음을 했어? 틀어. 자 잘 들어요 황재성 씨. 자 내가 많이 나간다. 자 박나래 양세형이 내 밑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건 거품이시봉. 했잖아. 야 미쳤냐 너? 시봉 했잖아. 야 그냥 네 목소리에 시봉만 붙였잖아. 시봉 했잖아. 시봉 너밖에 없는 거 네 목소리에 그냥 시봉만 붙인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해볼게. 지금 해봐. 아니 양세형 박나래는 거품이시봉 이걸 내가 했다고? 지금 했잖아. 아 그게 뭐야 그게. 지금 했잖아. 아, 그게 뭐야? 어? 자 그들은 다 내리막길이다. 그래 내리막길 사용시켜. 내리막길 큐. 빨리. 야 너 사이코패스야. 아 화가 잠깐. 빨리 내리막길. 아니 레크레이션 가라는데 왜 이렇게 사용시키는 거야? 네. 이거 폐지시키라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네. 내복을 입은 아 리 리비아 사람이 오 뭐야 한국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나 봐. 막 막국수를 먹고 막춤을 추다가 길 길에서 친형을 만났다. 내복 입은 리비아 사람이 막국수를 먹고 막춤을 잘못했습니다. 추다가 길에서 잘못했습니다. 연기 큐. 잘못했습니다. 연기 살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큐. 한국의 최겨울 날씨는 이리도 쌀쌀한지 모르겠대. 좋잖아. 쌀쌀할 때는 내복을 사입어야지. 뭐지? 하! 이럴 수가. 이 높은 확률로 내복집 바로 옆에 막국수집도 있네. 내복을 먼저 사서 입어야지. 내복을 입고 막국수집을 들어가서 아저씨 여기 2인분 같은 1인분 막국수 주세요. 막국수는
아, 어려운 건데 이거.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빨리 해. 가만 있어! 아, 형! 아, 형이 왜 여기 있어? 형이 왜 여기 누구야? 우리 이것도 이연이네 같이 춤이나 출까? 진진차다 진진차 진진차다 진진차 진진차다 진진차 앉아서 쳐도 되는데 너 대단하다. 뭐하는 거야? 형이야? 형이에요? 누구랑 왔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확실해? 자 여자친구랑 첫 키스한 장소 알지?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해. 자 간다. 자 첫 키스 장소는 둘 셋 어디야? 뭔? 어디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친형이라 말아야 되는 거 아니? 어디냐고?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첫 키스 삼행시켜. 해봐. 마지막까지 네가 재밌게 해야 끝난다니까. 첫눈이 내리던 날. 오. 아이, 뻔하다 뻔해. 키. 키스를 하고 싶은 외국인이 여자친구가 없자 스스로 했다.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이게?